어둑어둑 밤이 되면 진주의 남강이 반짝반짝 예쁜 불빛으로 가득 메워집니다. 수백 개의 유등이 이곳을 불야성으로 만드는데요. 와, 진짜 다르죠. 아침에도 이 남강의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. 그 모습하고 너무너무 달라요. 와, 같은 곳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옛 조상들은 한밤중에 기습해 건너오는 외군을 막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방법으로 유등을 띄웠는데요. 그런 유래로부터 시작된 것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모습인데요. 이 축제에서 남강과 진주성 있죠.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등으로 꾸며집니다. 너무너무 멋지죠? 남강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축제 현장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? 다리 위에서 유등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데요.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화려하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각종 테마로 꾸며진 유등.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동화 속 한 장면인데요. 여기! 구두 잃어버린 언니! 신데렐라 여기 있네요! 오, 그리고 남자친구 멋생긴 언니! 미니와 야수! 유등 축제가 어떤 축제인가요? 성이 고립되었을 때 바깥과 연락수단으로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등을 흘려보냈던 데서 유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당시 임진왜란을 통해서 진주성에서 이곳 진주성에서 나라와 계례의 재단에 목숨 바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축제예요.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바로 소원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. 아비가이도 소원등 완성! 다음 차례는 바로 배에 탑승! 유람선 위에 올라탄 후 남강에 소원등을 띄워볼 수 있답니다. 남강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수십 개의 소원등 또한 장관이죠. 진짜 물 위에 떠있는 초대형 등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잔잔한 남강 위를 수놓는 소원등을 바라보며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는데요. 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스레 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. 이번에 2018년도 모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띄워봅니다. 은은한 불빛에 담아보는 마음. 이때만큼은 누구나 한 마음이 되겠죠. 나도 건강하지 않고. 예. 내년에는 우리 아들 장가증 가게 해주세요. 나 아직 진짜 못 가는데. 강가에 나오는. 네, 조금 참 좋네요. 좀 새롭고, 네. 조금 또 마음도 조금 약간 조금 좀 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우리 선조들의 의리라든지. 남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 옆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이곳. 아니,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?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. 하늘을 촘촘히 가린 대나무 숲. 그곳에 아비 귀신. 아이, 놀래라 정말. 이 대나무 숲에 귀신이 있대요. 귀신. 와, 진짜 귀신이네. 아유, 이 정도면 귀엽구만 뭘. 세계 각국의 귀신들 모여라, 모여라. 대나무 숲 곳곳에 숨어있는 귀신 유등 찾는 재미. 자, 아비가일 귀신 출동. 호응 가가각 감사합니다. 옛날 이야기들을, 민속 이야기들을 이렇게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예뻐요? 예, 예뻐요. 형형색색 다양한 등으로 눈이 행복해지는 순간. 유람선을 타고 가며 감상하면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. 이 가을밤 강바람을 맞으며 유등을 바라보면 이게 바로 힐링의 시간. 그때마다 너무 예쁘고 멋지고 세계적으로 소개해도 너무 아름다워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. 진주가 역사도 깊은 도시고 참 볼 게 많은 것 같아요. 많이 들어오세요.